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바울의 고민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능력이 없다. 말은 힘이 없다. 그렇게 바울을 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파서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글씨를 다른 사람이 쓸 정도로 모든 서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질 같으면 눈이 안 보여서 그래서 설교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세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단점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가슴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것, 그것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한 것은 온전하고 좋은 것보다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이가 글씨를 제법 잘 쓰는데, 그래서 그 글씨 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정말 신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아이가 오른손에 연필을 잡은 것이 아니고 왼손에 연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인데, 근데 그만 왼손으로 연필을 잡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왔고 글씨를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얼마나 꿀밤을 많이 맞아야 됐는지 아이는 지금도 기억을 할 겁니다. 제법 쓰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란 말이야 하고 쓰는 범위를 정해놓고 이름을 몇 글자 더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리를 비켜서 보면 어느 틈엔가 와서 연필이 오른손으로 옮겨가 있던 연필이 왼손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오른손으로 옮겨가기까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아야 됐는가 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 그것을 예지를 해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 나이 교수가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성의 권력 혹은 무형 자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교수는 한국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의 역량과 성공이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보다도 더 나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밝히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소프트 파워를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989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포화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넘어섰던 서구의 그 문화와 그리고 방송의 동독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불도저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나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 그리고 국내적인 가치,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잘 사용이 되고 권장이 돼서 백성 간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끝으로 찾아봤던 국제정책이라는 것 그것은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나타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나이 교수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도 설명을 같이 비교했습니다. 2007년 후진타오가 중국의 17대 전국대회 대표로 나와서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매년 100억 달러를 쓰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슈퍼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을 쓰면서도 그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 가치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신앙으로 이 소프트 파워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소프트 파워를 생각을 하니까 성도의 자존감,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가 고백된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결이 돼 있어야 핏줄처럼 각 심령마다 연결이 돼 있어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무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무리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고 모여지는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소프트 파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화롯불 속에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씨가 밤새도록 유지될 수가 있지만, 화롯불이 뒤집어져서 마당에 엎어져 있으면 그 불씨는 단 한 시간도 못 넘기고 시커멓게 죄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사람의 그 본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아주 급한 교통사고를 경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차를 몰고 갑자기 나왔습니다. 앞뒤 살피지도 않고 전후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의 운전 방법이 결국은 접촉 사고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그리고 골목 비슷한 데서 나온 그 사람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묘하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드 미러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야 된다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아니 이런 길에서 그렇게 차를 급하게 몰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차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운전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아니면 나를 어디서 만난 일이 있는가, 집회를 다닐 때 한번 보시길 했는가, 온갖 생각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큰소리 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하물며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이 먼저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형편을 지나가셨을 때 그때 놀라운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형을 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을 하시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던 겁니다. 빗자루가 지나가면은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듯이, 그리고 행주가 지나가면은 더러운 것들이 다 닦여지듯이, 믿는 자들이 지나가는 모든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야 되고 사람의 것이 지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진 자리는 향기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미가서 6장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책에서 드러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사망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십자가로 또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닿는 장소, 믿는 자들의 머무는 시간이 그러해야 됩니다. 소프트파워의 두 번째 조건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핏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각 지체마다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연결이 돼 있고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고 교제로 연결이 돼 있고 찬송으로 연결이 돼 있고 두 사람이면 패할 수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이유가 바로 맞잡은 두 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 속에 실천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곧 그 다음 페이지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가고 나면은 모든 오물들이 씻겨 나가듯이 그리고 깨끗한 물을 뿌리고 나면은 모든 지저분한 것이 다 떠밀려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열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백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지금 누군가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단이 나타날 때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태유 변호사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나마 짧다. 연습 삼아 살아볼 수도 없다. 그렇기에 리허설이 있을 수도 없고 오직 생방송만 가능하다. 게다가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고 유수처럼 마냥 흘러만 간다. 멈춤이 없다.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참으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인생이다. 나는 위대한 인물도 저명인사도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변호사다. 나처럼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가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안쓰러운 헬조선의 흙수저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하나 더 놓아주려고 이 책을 쓴다. 나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라고 서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가 쉬운 대로 거둔다라는 거두는 인생이라는 책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금 무엇 때문인가가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자, 그는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사용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부뚜막 옆에 놓아둔 소금처럼 자리만 차지하면은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부뚜막의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게 됩니다. 소프트파워의 세 번째를 찾았습니다. 바로 축복으로 사는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거숭이로 태어난 그 외의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거듭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덤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인생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가위, 엿장수 가위 휘두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단하게 뭘 집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갖다 주니까 엿이나 강냉이하고 바꿔주더라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신지 않은 듯한 그런 신발, 물론 제 것은 아니고 그걸 가져다가 주니까 엿장수가 그걸 보면서 받아들고 그리고는 그 대신에 강냉이를 이렇게 그릇에 퍼갖고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손을 한번 더 집어서 이렇게 또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그릇은 없고 윗옷을 이렇게 펼쳐갖고 거기다가 강냉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판매한 그것이 정상 유통돼야 될 판매 목록은 아닙니다. 그 신발의 주인이 알면 아마도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덤으로 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 경우에도 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60이 넘은 그 중년의 신사가 예배가 마쳐지고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장의자 그 필경 때에 머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흐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젖어 있는 그 얼굴을 들었습니다. 모처럼만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로 나갔던 겁니다.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진동을 겪고 흔들림을 겪으니까 요동치듯 아픈 자기의 인생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에게 좀 더 뚜렷하게 크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지.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됐으니, 이제 내가 겨우 십자가를 붙들게 됐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들의 통치자이신 인간의 창조주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옷 보살핌을 받았다. 생명의 빵이 배고픔을 느끼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갈증을 느꼈다. 세상의 빛이 드러나지 않았고 진리의 길이 여행으로 지쳤다. 영원한 진리가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진리의 스승이 채찍에 맞고 우주의 기반이 나무 위에 매달렸다. 강한 능력이 점점 나약해졌고 치유자가 상처를 입으셨으며 생명이 죽음을 당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성운들을 바라보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에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들을 쳐다보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의 간판을 뒤집어 쓰셨고 십자가를 사용을 하셨고 죽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멈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BC와 AD입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 그리고 AD는 무엇입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그 뚜렷한 구분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람으로 발버둥쳤던 주님 오시기 전의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의 시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심령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망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소프트 파워가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살 때 부끄러움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채워나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이 땅에 남길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요 또 재력이 아니요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프트 파워를 형성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온전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장을 떠난 양이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비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때묻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멍든 가슴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모든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여질 때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교회가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물러 두어서 가두어 두어서 썩는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초라한 자들, 저들의 인생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모여진 주님의 권속들 위에,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방송을 의지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